네, 요번 시간에도 우리가 터틀을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건데, 요번 시간에는 터틀과 그 다음에 난수, 랜덤 값을 이용해서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프로그램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랜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틀과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것을 임포트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것을 이제 초기화 저희가 세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 값을 발생을 시키면서 이 거북이가 그려나가는 건데, 자기 멋대로 이제 그려나가는 거죠. 근데 너무나 이제 랜덤 값을 많이 처음부터 발생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길이만 저희가 랜덤 값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길이하고 이제 각도이죠.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해보면은 거북이가 이렇게 있다가 어떤 걸로 만들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 각도 이것을 마음대로 설정을 할 겁니다. 랜덤 값으로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려지겠죠. 예, 거북이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한대로 하면은 또안 되기 때문에 요것을 한 20번 정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번을 먼저 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포구문을 이용해서 레인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레인지 값은 20번 정도 반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길이죠. 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 아니면은 레스 값으로 이렇게 변수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으로 돌 겁니다. 랜덤에서 앞에서 배웠듯이 랜드 인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그 안에서 저희가 난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값들이 발생할지는 여러분들도 출력을 해보셔야만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프린트 랜스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값들이 출력이 되는가 콘솔 값에다가 찍히도록 그렇게 저는 해놓을 겁니다. 디버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포워드 값으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죠. 몇 가지 정도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앞에서 설정했던 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이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덜갈 수가 있겠죠. 10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각도를 꺾어야겠죠. 그래서 각도를 또 우리가 랜덤 값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각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 값을 뭐 앵글이죠. 각도니까요. 앵글이고요. 그 다음에 랜덤, 그 다음에 랜드, 여기도 랜드 인트로 저희가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1부터 100이 아니죠. 요는 이제 각도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갈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꺾을 수가 있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80도에서 그 다음에 180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 그 다음에 180도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앞에 터틀이 거북이가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요것을 뭐 레프트로 옮길 수도 있고 라이트로 옮길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옮기시는데, 그냥 라이트로만 우선은 옮기는 걸로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는 간단하죠. 이번 거 소스 코드는 간단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난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고요. 소스 코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틀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자,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죠? 역시나요. 그래서 라이트가 틀렸네요. 그래서 올바르게 고치고요.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는 제가 프린터로 찍은 것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얘가 랜덤 값으로 계속 발생시키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같은 경우를 좀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게임인데 뒤에서는 이제 축구 게임 같은 것도 한번 좀 만들 건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이 이제 한 100번 정도 돌다가 어디에 지점에 이렇게 딱 접촉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 몇번 만에 그것들 랜덤 값들이 맞춰가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축구 게임 뭐 페널티 게임 같은 거, 예, 페널티 게임 할때 그런 게임들도 만들 수 있겠고, 뭐 가위바위보나 앞에서 제가
랜덤 관련된 입문 과정에서 가위바위보 관련된 것들을 다뤘는데, 그런 것들도 이 거북이하고 같이 좀 다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랜덤 한 수하고, 그 다음에 터틀하고, 이렇게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간단하게 다뤘습니다.